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어제장과 크게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이 아주 많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현재 1.03% 상승한 2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5,700달러 선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1.2%대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1,837억 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5.8%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들 순위 살펴보시면요. 20위권까지 쭉 내려봤을 때 아주 소폭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또 아이오타까지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1%대에서 3%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위권까지 쭉 내려봤을 때도 상승하는 화폐들보다는 하락하는 화폐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아침 시장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볼게요. 네, 잠깐 살펴보시면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거래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래소들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네, 국내 업비트 순위 보시면 42위 랭크되어 있고 현재 50.69%대 하락된 거래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빗썸 이동해 볼게요. 빗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트론 등이 조금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네, 시가총액이 하락할수록 조금 더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혼조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실게요. 업비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혼조세가 마찬가지로 좀 강한 상황이지만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는 화폐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기사 살펴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로 시작하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 SV는 과대평가됐고 비트코인 캐시는 과소평가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5월 5일 외신 ABM 크립토 보도에 따르면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4월에 있었던 이더리움 케이프타운에서 비트코인 SV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 전했습니다. 비탈릭은 최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가격 보시면 292달러 선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캐시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는 발표와 함께 5월 예정되어 있는 슈노 시그니처, 또 세그윗 복구 메커니즘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SV는 상승과 하락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주간 가격 크게 변동 없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SV는 최근 대표인 크레이그 라이트와 관련된 논란들로 인해서 오너리스크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뉴스 BTC 기사인데요.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캐시가 5% 급등한 이후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주말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5,900달러까지 올랐지만 5,6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후퇴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시장 주도하면서 많은 암호화폐들 좀 더 오름세 기록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캐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플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5.3% 상승한 293달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92달러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주일간 비트코인 캐시는 최저 230달러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시장 파동을 보시면 4월 초 170달러에서 336달러까지 급등을 했고 이 시점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 정착해 횡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사 쭉 내려서 보시면요. 네, 마찬가지로 최근 가격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240달러의 강한 지지, 또 300달러 이하의 강한 저항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암호화폐 분석가인 캐시프 나를라는 비트코인 캐시가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오르는 골든 크로스 패턴 형성하고 있고 $340에서 저항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쭉 보시면 이어지는 분석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5,000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6,000 이상으로 치닫기에는 구매 압력이 충분하지 않고 또 비트코인 캐시가 가까운 미래에는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또다시 새로운 거래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300 이하의 지역에서 저항을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비트코인이 $6,500 선 테스트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쭉 보시면요. 경미한 하향 조정이 있기 전에 비트코인은 5,700에서 $5,800 선 상회를 했고요. 현재도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주간 분석 보실게요. 지난주에는 5,380에서 $5,400 선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 $5,500 저항선 깨트리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격이 하향 조정 시작하기 전에 $5,838 고점 형성이 됐고요. 5,820에서 $5,840 근처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6,000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 $5,600 상회하는 강한 상승세 있는 상황이고요. 강세 트렌드 라인 속에서 $6,00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도 60 이상의 긍정적인 영역에 있고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 MACD도 최근 다시 강세존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주요 지지 수준은 $5,600로 보여지고요. 주요 저항선은 $5,850로 분석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5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비트파이낸스 모회사인 아이파이낸스가 교환 토큰 제공을 위한 공식 백서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주주 중 한 명이 이미 토큰 판매를 위한 선주문 시작했습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네, 5월 4일 비트파이낸스 주주 중 한 명인 동차오가 설립한 암호화 대출 응용 프로그램인 렌넨빛은 교환 예정인 10억 달러 규모의 토큰 판매, 공개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선주문 받기 시작한 건데요. 공개 판매가 발생하면 완료될 시점은 언제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동차오가 얼마나 많은 수주 주문을 받았는지 또 그의 플랫폼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페리티 수석 개발자인 패드릭 헤디슨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기 코드 사양 50%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그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새로운 코드가 승인돼야지만 이더리움 2.0 노드 간의 기본적 통신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 덧붙였고요. 각 클라이언트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은 와이어 프로토콜이라는 링크들에서 실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리플이 일본 금융대기업인 SBI홀딩스 대표 이사 겸 CEO인 키타오 유시타카를 이사회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키타오를 통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의 고객 기반 확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플과 SBI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 현재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1.58% 상승한 $5,785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보시면
현재 5월 비트코인 선물 상승과 하락폭 없이 5,785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확인해보시면 크게 다름없이 빨간불 짙게 띄면서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마무리 행복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앞으로 가격 움직임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